공약이 세부적으로 잘 짜여진 느낌인데 혹시 청년들이 공약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예. 비밀을 약간 들킨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캠프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다섯 가지 분야 선정도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지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실 보면은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청년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그렇게들 저희 20, 30대 MZ세대 여기 당직자라든지 또는 지지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님의 질문이신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등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전을 폐지한다면 의사 부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예정이신지요? 또한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로지 높은 수능 및 내신 성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외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 의학 전문 대학원을 폐지해서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하는 의사 숫자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다른 의대들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은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 공공의대 설립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따져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또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지역에 그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또 특정한 그 해당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자꾸 수련이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게 문제가 그냥 아마 뭐 의사 전체 숫자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간다. 몇년 있으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 가서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의 의사들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의사 한 사람을 제대로 수련받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하려면 10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장기 계획입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돼야 되는 의료 인력 수급 계획. 그것도 장기 계획을 다음 정부에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그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병 인력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여기까지 사실 복합적으로 전부 다 따져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작년에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공공의대만 설립하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굉장히 사실과 다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 수급 계획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